자신의 능력,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갈고 닦은 이런 재능을 올해 인정받습니다. 때가 왔다. 자신감 있게 나서라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개띠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게요. 자, 2021년도 신축년 개띠들의 공통적인 키워드. 때가 왔다. 때가 왔다. 예. 네, 자신감 있게 나서라. 단, 충동적인 언행은 조심해라. 그렇게 하시면 올해 개띠분들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. 네네. 자, 94년생 28살 갑술생 대우가 좋은 기존의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직장을 옮기시려고 한다면 지금 다니셨던 곳보다 좀 좋은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기존에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대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괜찮은 곳으로 이직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거고요. 그다음에 재물운이 좋아집니다. 내가 직장에서 대우가 좋아지니까 재물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. 예. 그러나 관제수가 있습니다. 관제수 하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이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문서 작성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일이 있으실 때 문서를 꼼꼼히 살피셔야 손해가 없다. 예, 실수를 하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82년 40살 임술생분들 자신의 능력,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갈고 닦은 이런 재능을 올해 인정받습니다. 그 인정 속에서 그 자리가 더 탄탄해지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축하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그 예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또 그 다음에 기술직, 손으로 만지고 또 뭐 만들고 이런 분들,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, 그림 그리고 본인들의 이런 능력이 발휘가 많이 인정이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70년 52살 경술생 분들 재물운 귀인 함께 합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.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렇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이 재물운과 귀인이 따라준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죠. 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가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기 때문에요. 예. 그런데요 그렇게 귀인도 오고 막 재물도 따라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. 네네.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? 막 과시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막 기분이 막 좋아요. 그 다음에 실수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분명히 어느 곳에나 그런 걸 시기 질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좋은 나의 운이 그런 시기 질투에 의해서 조금 다운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더 그 운이 증폭이 돼서 더 좋은 결과로 오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58년 64살 무술생분들 예, 우여곡절해요. 내가 64시래도 나 사회활동 할 수 있고 예, 그리고 나 몸도 괜찮아. 청춘이야. 이런 자부심 가지시는 해예요. 그리고 재물운도 덩달아 움직임에 따라서 들어오고요. 대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. 예, 내일이 잘 되고 또 막 이렇게 주위에서 인정들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면 사람이 약간 좀 자만심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.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 행동은 조금 자제하시라는 거죠. 올해 전체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예, 개띠분들 너무 이제 때를 기다렸는데 그동안 기다렸던 거 준비했던 거를 막 펼칠 수가 있는 예, 그런 운이 보여서 예, 제가 너무 좋고 또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. 오늘도 역시 좋은 기운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받으세요!